네. 오늘부터는 가위바위보 노래를 네. 시작해요. 역속인 주먹, 역속은 과일.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뭐예요? 달팽이예요. 달팽이 비가 오면 옆으로 스무지요. 달팽이였구나. 주먹이 이겼네요. 이러려고 했는데. 이제 꼭나장 가위가위 역속은 목지, 역속도 목지. 여기 빠, 빠야, 빠. 나가는데요. 빠예요, 빠. 아니 이건 나비예요. 아, 나비가 됐구나. 헐헐 날아요. 친구들도 한번 동물처럼 해볼까요? 이제 동물은 방식, 선생님은 백조. 잠깐만 있어요. 개미 쓰고 백조 얼굴 가면 우와, 친구들은 토끼 가면을 쳐요. 네. 선생님과 오늘 깜빡했는데 빨리 질문할게요. 네? 뭐예요, 그거? 선생님 때 또박또박 해야 돼요. 네. 또박또박 안 하면 선생님 그거 싫어요. 그렇구나. 네, 마스크 쓰고 와서 마스크를 벗겼어요. 그런데 오늘의 약은 소화 약이에요. 소화약이죠. 잘 들었죠? 소화약이 한번 네. 해볼게요. 효소와 뭔지 알아요? 효소요? 아, 소화요. 아, 소화요? 네, 알아요. 그런데 소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소화가 나오면서요. 네, 나오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뼈 얘기는 부러지고 붙여지고 부러지고 붙여지고 저기도 이렇게 붙여진대요. 부러져도. 네, 저도 알아요. 뼈가 소화가 안 되면 뼈가 부러지죠? 소화가 많이 나오면 뼈가 붙지요? 선생님한테는 소화가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저는요? 친구들은 아직 오져서 안 나와요. 소화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조금 나와요. 저거 나아요? 네. 그렇구나.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딸기랑 귤이야. 귤이요? 딸기랑 귤 중, 토마토도 좋아요. 토마토도 좋아요? 다 좋아요, 과일. 과일 다 좋아요? 그러면 두리안은요? 두리아가 뭐예요? 두리안 옛날에 먹었었잖아요. 두리안이 너무 싫어요. 왜요? 두리안은 먹었더니 조금 매웠어요. 아, 진짜요? 뭘요? 그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두리안 엄청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금 매웠어요. 매웠어요? 어른들이 먹어 안 거였어요. 아, 친구 집에 있었던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친구들이야. 만나고 싶어. 나중에 만나자. 사랑해. 이따 만나자. 한 명씩 편지 써볼까? 은하야, 안녕. 허우나야, 안녕. 허우나. 은하가 허우나야. 허우나야, 인사해야지. 부끄러워? 아니, 선생님은 이제 다른 데로 출근하신대. 그래서 혜리 이제 졸업식을 못 했잖아. 그래서 대신 이거 물건 갖다 주신 거거든. 선생님한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거야. 선생님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출근하려 나와서 이제 못 봐요. 이제 입신혼만 갈게요. 안녕히 선생님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님 다시 처음부터. 어? 자연스럽게 굶주니까 응? 치마 올 아니 사서 어? 그 다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못 만나요. 출근해야 사서요. 엄마가 선생님처럼 말해봐. 응? 아, 그래, 야. 어린 유치원에 잘 다녀.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렴. 보내주고요. 친구들이랑 함께도 지금 보내보세요. 보고 싶어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애리 맨날 선생님 너무 좋다고 아름답다고 했었지? 선생님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맨날 엄마한테 말했었잖아. 이거 봐. 선생님을 보고 얘기해봐. 빠이빠이. 됐어? 안녕히 가세요. 용기란 뭘까요? 용기? 응. 용기하고야 뜻이에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지렛대 들떡 용기할래. 이건 뜻이에요. 아, 힘, 용기, 용감하게 하는 걸 용기라고 하는구나.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질투가 뭐예요? 둘째. 응. 질투는 저기 멀리 있는데 선생님은 못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그런데 네. 화난 척 설명서 못 받았어요. 오늘 이것만 받았거든요. 설명서. 설명서를요? 네. 질투가 뭔지 몰라요? 질투 설명서는 네. 못 받았어요. 아, 못 받았어요? 아, 그. 다른 손님들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네. 귀여운 게 뭐예요? 귀여움이란 뭐예요? 귀엽다는 뜻이 뭐예요? 귀여운 것도 아기가 설명서에서 받았어요. 아니, 귀엽다는 뜻이 뭐냐고요? 애들이가 같아. 토끼 너무 귀엽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귀여운 거예요? 그럼 예쁜 건 뭐예요? 예쁘다는 뜻은 뭐예요? 토끼 너무 거북이 너무 이뻐. 네. 여기 왔을까요? 시간이에요. 네. 섭섭해요. 나중에 또 만나면 되죠. 네. 그러면 안녕. 선생님 충전하러 갈게요. 네. 잘 피곤해요. 안녕. 안녕.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영상대로 잊지 마세요. 네. 네. 바이바이. 이거 봐봐. 테리랑 언니랑 지금 살갑게 지내고 있지? 그런데 갑자기 장난 줘. 봐봐. 맞아.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봐보세요.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 웃으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떡할까? 어떡할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 방송하러 가고 있어, 지금. 반성하러 가고 있어? 네. 언니, 기분이 어떨까, 그러면? 안 좋지, 테리야. 맞아. 엄마도 혼내줘. 엄마도 혼내줘? 테리, 이리 오세요. 테리, 이리 오세요. 너? 이스. 친구들아, 테리가 테리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왜안 듣는 걸까? 아, 계속.
장난쳐서. 장난쳐서? 테리 똑바로 고개 들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쭈쭈.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미안해. 이거 뭐야? 뭐야? 테리는 언니, 테리는 언니를 왜 혼낼까? 언니만 좋아할까? 왜? 다른 친구들도 좋아야지. 왜? 언니만 좋으면 다른 친구들이 슬퍼하잖아. 맞아. 왜 언니만 좋아할까? 태리는? 엄마 아빠만 안 좋아하고. 맞아. 언니만 좋아하면 어떡해. 언니만 조조 따라다니고. 언니 장난감은 갖고 뺏고. 맞아. 언니가 들고 있는 거. 언니가 장난감 들고 있으면 태리는 다른 거 갖고 놀면 되잖아. 맞아. 왜 그럴까, 정말? 왜 그럴까? 지금 언니 화났어. 언니 표정 봐봐. 언니 표정 보라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그럼 제대로 넣어줘, 다른 블럭들. 야, 그때도 혼내야 돼. 응? 왜? 맞아. 언니가 장난감 만지려 했는데 문을 확 닫아버렸지? 언니가 어떨까, 기분이? 그러면 안 좋지. 언니 지금 화나고 있어. 고통난 게 아니야. 태희가 잘못한 거야. 태희가 잘못한 거야. 언니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진짜 용감했어요. 진짜 용감했네. 그쵸? 응.